앙코르왓입니다. 칠띠불가사에 속한다는 앙코르왓. 8,000명이 주야로 37년 동안 지었다는 앙코르왓은 네, 불가사입니다. 불가사. 가운데 문은 왕족이 다니는 문이라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상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밑에가 있던 다리는 아니고 수상 부표를 만들어서 걸어가게 만들었네요. 밑에 바닥은 부표입니다. 부표. 물에 떠 있는. 시엠립의 가장 건축 일을 바라는 앙코르왓. 네. 앙코르왓 서쪽에 있는 정문입니다. 지붕도 돌로 다 짜맞춰서 만들어내죠. 근데 아무도 없어. 수채박 기억했다. 응? 응? 아니 뭐 저 안에는 부처도 있네요. 하게 사원이니까는 나가상도 있어요. 나가 이 앞에 있는 것은 나가상입니다. 자, 저기까지. 앙코르왓의 서쪽에 있는 정문 모습입니다. 앙코르왓 가운데 있는 정문은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오른쪽에 부교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앙코르왓 사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사물 이만큼 기쁘하게 파괴해서 얘 앞살로 조각을 낸 거예요 지금. 맞죠? 앙코르왓 들어가는 입구가 한 1.5m 정도가 다리로 쭉 돌로 메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처럼 만들었어요. 저쪽에는 떠 있는데 여기는 메꿔져 있네요. 이렇게. 예. 앙코르왓 중간 지점에는 작은 사원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또 앙코르왓 사원이 떡하니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앙코르왓 건물에 가운데 좌우에 건물이 있는데 오른쪽 건물은 도서관으로 감명됐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책들이 발견됐어요.
지금은 그대로 멈춰져 있어요. 네, 이대로 오신분들이 다시 거기는 거 여기다 다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꼭 한 개 더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꼭 사진 한 개 남겨가세요. 앞에 보이는 것이 앙코르왓, 물이 비치는 앙코르왓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호수는 아니고 조그마한 웅덩인데요. 물에 비친 앙코르왓입니다. 네. 앙코르왓. 지금 복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가운데 작업을 하고 있네요.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 주관은 유네스코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유네스코에서 주관해서 선정된 나라가 복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원 바깥으로 둘레로 복도 같은 것이 쭉 있네요. 앙코르왓 사원 남쪽에서 바라본 앙코르왓 사원입니다. 네. 현재 복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완전히 멋있습니다. 네,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앙코르 돔입니다. 앙코르왓 사원입니다. 앙코르왓 사원에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지금 이거 보시면 복도가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회랑 네, 복도나 회랑이나 뭐 회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탑 한번 보고 갈게요. 안쪽에도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왓 안쪽에 있는 건물과 회랑입니다. 지옥과 천국, 그리고 여기는 심판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앙코르왓에 있는 바깥 회랑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쪽 회랑입니다. 앙코르왓 가운데 있는 반년 새 차단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딱 나무로 만들어서 기울기를 좀 더 기울어 딱 말리시기도 한데. 압살라 부조들이 꽤 있네요. 여기는 앙코르왓입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모자를 벗고 올라가랍니다. 자, 여기서 또 사진을 확인합니다. 입장권을 확인하고. 앙코르왓 위에 계단 위에서 올라와서 보고 있습니다. 안쪽 회랑과 바깥 회랑이 싹 보이네요.
네. 이 계단의 각도는 72도. 이치. 요리 돌아도 그냥 그대로 가네. 계단을 올라왔더니 여기도 또 회랑이 있네. 신기하게 지었네. 징그럽네. 그리고 이제 안쪽 회랑에는 이렇게 또 거석이 건물이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예. 탑이 가운데 탑이 제일 높은 탑이죠, 여기가. 예. 앙코르왓의 정상에 올라왔는데 이쪽에는 네, 또 회랑이 이렇게 둘레로 길이 있습니다. 복도 같은 회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복원 사업을 해놨습니다. 다 무너지지 않게. 아, 이런 나무들도 다 복원 사업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가다 떨어질까봐 안전 난간을 해놨네요. 원래 여기는 네, 힌두교 사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대한 부조들이 많이 조각되어 있고요. 힌두교의 그 힌두교 신이 전설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다른 불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인데 가운데 불상이 있는 곳이고 앙코르왓 가운데 있는 탑입니다. 제일 높은 탑. 힌두교 사원에는 여자 네, 아름다운 여자 부조들이 있어요. 조각들이. 이거는 압살라입니다. 압살라. 앙코르왓 제일 가운데 있는 탑 다섯 개와 그 중문 중간에 있는 회랑이도 또 네, 탑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총 합쳐서 아홉 개가 있네요. 여기는 중간 높이의 회랑. 중간 회랑입니다. 회랑이 세 군데로 됐어요. 세 군데. 제일 밑에 있고 중간에 있고 제일 위에 사원에 또 회랑이 있고 이렇게 통로 회랑이 있습니다. 예. 앙코르왓 거대한 사원을 보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저 높이에 다 돌을 쌓아서 만들었더니